이번 대회 결승 이미 전반전에 진출한 상황에서 이재동이 살아있다는 것은 박성준이 결승에 도스 만나기로 된 거, 박성준도 골든버스 가져가라는 얘기거든요. 이재동한테는 이번 경기를 이번 대회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뭐 정명훈 선수는 씩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재동 선수에게는 정말 골든버스도 차지하고, 예, 업계에 있는 최초로 각 종족 모든 종족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단 시간에 그 골든버스 차지하면서 5만 기록을 다 차지하면서 진짜 또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네. 김명은 절대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분위기 안 좋은 것 스스로들 알고 계신다면 이재동이 가다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을 지대면 더 못 말립니다.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 것을 상대를 쓰고, 그러니까 연패가 누적되고 쌓이가 못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재동 골든마우스를 상해 보고 시간 지는 것이, 골든마우스가 아까 물어보니까요 65돈이랍니다 금이. 금값만 1000만 원이었는 거예요. 이재동 바로 이번에 골든마우스까지 잡으면서 우뚝 서야 됩니다. 경기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멜번 홀리월드, 아, 저그대 저구전. 먼저 김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퀸을 잘 사용해서 퀸명훈이라는 기분 좋은 닉네임까지 얻었는데, 하필이면 저그대 저구전 퀸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노란색 저구 김명훈, 이마스터는 이재동이에요. 저희 프린스가 킹에 맞서니 퀸이 돕기가 좀 애매하죠. 네. 네. 자, 이재동 연속 우승 그리고 골든마우스 세 번째 도전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솔직히 뭐랄까요, 지금 e스포츠판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팬들의 분위기는 이재동이 이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거의 한 지배적이죠. 90% 95%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뒤집어야, 그럴 때 뒤집어야 진짜 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초점이 잘 안 맞아갖고, 예. 신개념 어린 왕자. 예. 아. 네, 엄청나게 재미있는 격투 이벤트입니다. 아, 온게임넷 홈페이지, 개편된 온게임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네. 네. 이벤트 뭐 하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되죠. 네. 일단 지금 빌류가 좀 갈리기 시작했고요. 김명훈 선수가 9오버 게스를 들어갔는데, 네, 이재동 선수는 12드론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9오버 게스를 갔다니 결국, 네, 저글링에 대한 승부가 아니라, 네, 초반 그 뮤탈리스크를 띄우는 시점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죠 지금. 저글링으로 쌀 의도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김명훈. 네. 선수는 아, 집단거리가 먼데 앞마당까지 가져갑니다 이재동. 예, 근데 예, 빠르게 그 저글링을 뽑아가지고 뭐 발업도 물론 뭐 예, 투자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예, 그렇게 어쨌거나 저글링 위주로 초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데 이재동 앞마당을 먹으면서 이것을 마땅히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긴 해요. 또 게다가 네. 대각이고. 예. 네, 저런 그 원해 처리 플레이가 예, 김명훈 선수. 야. 부부가 예. 같이 오셨나. 야. 예. 예. 예, 김명훈 선수가 이런 플레이로 지금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스파이가 완성이 되고 나서도 해처리까지도 본진의 두 번째 체크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라바를 다 써서 공중 유닛을 뽑아냈을 때 이득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거기다 상대가 지금 해처리를 먼저 가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글링에 또 휘둘릴 수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테크트리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손목과 전재산을 걸어야죠. 예. 자, 김명훈 선수의 모습이에요. 저 레어 가고 있고요. 자, 저글링 활용도 할 겁니다. 네, 뭐 발업까지도 이제 투자를 기본적 레어 먼저 올리고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재미를 보지 않으면 이후에 이재동 선수의 쏟아지는 저글링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테크의 이점은 있겠죠. 네, 자, 돈 들인 저글링이 확 달라붙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대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그 앞마당에 가봤더니, 네, 내가 뽑은 저글링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 이러면. 바로, 예. 네. 자, 추가면도 가고요. 예, 여기서, 예, 김명훈 선수, 지난번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자, 1단으로 계속 때려주면서 신경 쓰게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저글링 밖에 당해서는 안 되고 네. 특히나 기세상 아... 밀려서는 안 됩니다, 김명원. 네, 이게 이재동 선수가 발업이 되는 순간 또 예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벌면서 스파이어 완성될 때쯤에는 뮤탈리스크 써야 되거든요. 네. 아, 예, 저 드론 한 개 껴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자, 스파이어는 지금 반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태클은 분명 김명원이 빨라야 네, 저글링을 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었어요. 네, 이제 그 폭군의 역습이 시작돼요. 저글링의 네. 역습이. 이럴 때 저글링 네, 두 기 정도 빼놓고 뭐 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큰을 기본적으로 하나는 건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럼 네. 김명원 저글링 아껴야 돼요. 상대편 저글링 역시 연결되나요? 앞마당도 다 하겠다는데 감히 저글링을 공격으로 와? 네, 네. 이러면서 지금 막 원해처리 플레이했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어쨌든 이것만 막아내고 뮤탈리스 띄우면 얘기가 달라지만 네. 그 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 언덕형이 아니라 영언덕형이지 않습니까? 선크로스 선크로스 막나요 추가적으로 더 오거든요 이거 김명호 선수 위기입니다 뚫렸습니다 선크도 드셨고 아 선크를 드셨습니다 네 이건 선크도 깨버리죠 네, 네. 추가 저글링 계속 옵니다 네 이걸 아바쓰지도 못해요 지금 뮤탈리스크 아 선크 못 만듭니다 선크 만들어치자마자 물어뜯기고 있어요 네. 성큼 수비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막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건 이재동 상대로는 통하지가 않는 말이에요. 네. 그래도 저게 어떻게 해서 좀 완성이 돼야 되긴 하는데 완성되면 HP도 푹 떨어지고 네. 자,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자, 데크를 한번 활용을 해보고 정차해야 네. 될 거 아니야, 치더라도 뮤탈리스크 나와도 뮤탈리스크가 본질을 못 떠납니다, 네. 저글링 때문에. 결국 저글링 계속 뽑아서 보내도 예, 이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원해 처리 상황에서 예, 지금 그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뮤탈리스 뽑아봤자 몇 기를 뽑겠습니까? 지금 저글링 숫자 부족해져갖고 아차하면은 성큰 털리고 그냥 드론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뮤탈 나온다 하더라고 곧 이제 방어 다 박히거든요. 이재동 네. 쪽에서요. 아, 저 성큰만 좀 일찍 건설했어도 예, 김명 선수가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박성령 예, 뮤탈 한 대 때리는 거 뭐 저글링 계속 달리면 되거든요. 네, 저글링 계속 있어요. 여덟 개씩 계속 옵니다. 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보정되고요. 그냥 막 드론 점사해줘도 되는 네. 거고, 예. 네. 여기서 드론에다 털리면 다음에. 이거는 못 버팁니다. 예. 아, 드론 많이 죽었어요. 성큰으로 버틴 동안 드론만 강제 점사를 해서 한두 개씩만 잡아서 김명훈 선수 계속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죠. 자, 김명훈 유니카운트 10입니다, 10. 예, 어쨌건 이렇게 되면서, 예, 좀 뮤탈리스가 떠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도 어쨌거나 김명훈 선수는 지금 희망은 뮤탈리스 밖에 없으니까 네. 잘 모아야 되고요. 저거는 쫑창 네. 내고, 썬크도 있는데요. 드론이 지금 다섯 개밖에 없고요, 김명훈 선수. 네. 자, 뮤탈이 가서 빈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곳곳에 스포코론이 박히고 있습니다. 공짜 오버로더로 잡아야죠. 야, 여기서 그, 이 프로리그에서 그 종종 보여줬었던 그, 예, 삼성전자의 그 차명환 선수처럼 집중력 있는. 그쵸, 예. 네. 아, 오히려 드론 생산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저글 아, 이 뮤탈리스 경선에 집중해갖고 승부를 거는 게 나을 것인지 저글링 몇 개씩 해서 오거든요 네 드론 충원하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뮤탈리스가 빠져있어가지고 지금 성큰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이게 네, 일단 저글링 빼놔가지고 네. 그래서 성큰 둘러싸게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싸웁니까? 성큰인데 싸워야죠 김명원 병력이 적어요 네 뮤탈리스 돌아오고 있고요 네. 아 이러고 있는 동안에 어쨌거나 예, 그, 이, 활용할 수 있는 라바도 많고, 저, 이재동 선수는, 예, 게다가 수비가 공고하기 예. 때문에, 이제 이 스파이어 완성되면서, 예. 앞마당에 또 익스트랙터 지어서 뭐, 투캐스트 돌리면, 이러고 있는 가운데 스파이어 자체도 못 올리는 가운데 좀 타결 받으면 모를까요? 이게 지금 스파이어 자체가 지금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자, 지금, 뮤탈 저글링으로 뭔가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김명원. 또다시 연패 중에 패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저글링이 많아요 지금 뮤탈리스크는 많지 않고 야 어디 뭐 좀 있습니까? 슬슬 툭툭 칠 때 스포 두 개까지 극복하기에는 이 뮤탈리스크가 너무 부족하고요 네. 자 맞으면서 그냥 시간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저렇게라도 어쨌거나 상대 드론수 줄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런 플레이를 김명훈 선수가 해주면은 이재동 선수는 잘 됐다 그러면서 드론 계속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김명훈 선수 하여튼 지금 같은 플레이 좋긴 좋은데 네. 뮤탈리스크를 잃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스파이어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아 그리고 콤보 안 되게 정면 진짜 잘 틀어막았어요 썬큰까지 근데 이게요 미네랄 여유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김명훈 선수는 드론 늘리기가 버거운 상황이죠 지금 아 이제도 그렇죠 수비는 뭐 다 털리진 않거든요
이번 볼런이 있으니까 그거 밑에 저 달리고 한 개 한 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유타는 스커지를 쫓아내고요. 예, 너무 소중한 상황인데 저거를 또 우클릭으로 눌러놓은 상황이었죠. 우클릭으로 그러니까 어택당 형태로 눌러놓은 게 아니라 우클릭으로 눌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살짝 보고 이재동 선수가 노리고 때린 거예요. 스커지로. 예. 저 지금도 이거 죽습니다. 예. 예. 수비 저글링이라도 있습니까? 아, 서클이 서클 한번 둘러싸 버리나요? 예. 드론만 지금 드론만. 드론이 잠깐 서클이다. 이거 드론. 아, 없는 드론. 어차피 지금 이제는 저글링이 필요 없거든요, 이재동 선수. 자, 그동안에 예, 투캐스 돌리고 예. 공중률이 많이 뽑겠죠. 많이 찍었을 겁니다. 자, 김명원, 지금은 뮤탈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재동이, 맨 땅에서 싸우지 않을 거거든요? 네, 계속 뭐, 상대와 싸울 만큼의 뮤탈리스가 모일 때까지 수비만 하면 되니까요, 이재동 선수는. 참, 그 유행 보는 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진짜, 또 한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렇게, 앞마당 먹고, 스포로 수비하면서, 예, 어깨 스파에 따라가고,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어쨌든, 스포가 없는 데서 상대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없는 데서 싸워야 돼요. 중간 요격, 네. 바로 이런 데 싸워야 됩니다. 없는 데서 싸워서 네. 뮤탈리스크 한타 싸움을 김명훈 선수가 잡는 길만이 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스포코는 싸우면 100이면 100 다집니다. 그렇죠. 보너스 5번을 계속 잡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체가 돼서 네.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성큼까지 하나 지어놔가지고 예, 어떤 수비라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동 선수가 확실한 정적이거든요. 예. 이재동 나오네요. 나름대로 싸울만 하다는 겁니까, 이재동? 스포지를 지금 믿고 싸우는 건데. 예. 결국 이거 뮤탈리스크도 이제 앞서네요. 밀어냅니까, 이재동? 뮤탈도 안다면 비슷하게만 싸우던 충원되는 병력은 이재동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스커지 왔습니다. 그렇죠. 공짜로. 그런데 배제를 바꿀 만큼 될까요? 7. 네. 이건 뭐 기에 눌렸습니다. 네, 김명도 이런 덕에 눌렸어요.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딱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굉장히 그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표정이나 어떤 태도가 크기가 또 당당해 보이질 않았고 스스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이런 의구심이 있었나 봅니다. 어때요? 모르겠지만요. 확실히 이재동 선수 어떤 빌드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자신감이 이런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도 자신감. 김명원 선수 이거 이재동 선수와 만나면 자꾸만 약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김태경, 정명원, 이재동 이런 선수들 보면 뭐 하나만 잘하지 않습니다. 스피드 있는 공격, 과감으로 시간만 잘하는 거는 정명원 방어적 운영으로 이겼고 이재동도. 이재동의 스타일상 맞습니까? 스포 받고 싸우는 게 네. 이재동입니다. 근데 이게 잘해요. 최상급의 선수들은 이제 운영은 기본이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 채로 가고 있어요. 네, 정말 이재동 선수 골든마우스가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의 대결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선수거든요. 네. 얼마나 지금 그 이재동을 위한 대회화 되고 있습니까? 상대편 결승파트너가 무조건 저거예요. 네, 정명훈의 진짜 3연속 결승 진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재동이 진짜 색색깔 화려한 각종족 상대로의 상승을 통한 골든마우스 획득을 향해 한 발 더 나갈 것인가? 준결승전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이재동 선수가 보신 바와 같이 압도적인 그 포스를 바탕으로 해서 김명훈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김명훈 덩크를 좀 빨리 지었으면 민구요 뒤늦게까지는 몰라도 지금 버티고 있었을 텐데 너무 털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행운의 주인공 누군가요? 예. 그만큼 저 팬들의 칩슬사인 남긴 스타리그 모자가 탐나시나 봅니다. 김명원. 정말 승승장구 했었는데 이재동 만나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문을 끌었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가 퀸을 사용하면서 정말 자독동화 속의 어린 왕자로서 이미지 붙여 나가면서 굉장했는데 그 길에 그 마지막으로 이 다리 한번 건너면 뭔가 될 것 같은 그 외나무다리에서 햇빛이면 폭군 이재동을 만날 게 뭡니까? 보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필이면 팀 후배 정명훈을 만날 게 정명훈을 만날 게 뭡니까? 자, 이렇게 오늘 8강 마지막 1일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바카스 스타리그 2009 8강